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날 막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다. 예수 믿는 자라도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근데 39절을 보면 김이 확 빠진다고. 39절을 보면 또 막 아리송해요.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39절을 통해서 38절의 의미를 부정한다고. 그건 가정일 뿐이야.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가 이 39절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죠. 39절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주목하자. 바로 이것이 참된 영혼의 견인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생각한 대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다. 또 알버트 반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배도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을 표현한다. 그가 묘사해왔던 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경우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그리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배도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묘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의도는 아니었다. 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요. 이건 궤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개가 없는데 개조심이라고 써놓겠어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게 없는데 그 얘기는 뭐 하려고 씁니까? 진리를 다루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궁무한한데 그중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게 성경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잊지도 않은 일을 성경에 여기 한 번입니까? 곳곳에 무엇 때문에 그걸 계속 써놓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지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칼빈주의 목사들이나 학자들의 생각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나? 비정상적인가? 여러분 의사들은 수술하기 전에 최악의 경우 모든 최악의 경우를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려주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지는 않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할 필요가 없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과장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경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궤변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설교자,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을 반대했는데 장로의 유전은 유대교의 성직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유대교의 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목사와 신자들이 외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목사들과 다수의 신학자들이 39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영혼들을 속이고 있지만 그거는 비진리다. 그거는 궤변이다. 그거는 여러분 오류고 왜곡이다. 성경에 대한 왜곡이다. 이것을 오늘 제가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39절을 통해 38절의 의미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아더 핑크의 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아더 핑크 책에 보니까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인내와 순종의 길에 계속 머물며 충성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일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율법적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네들의 주장이야말로 무율법적이고 방종적이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작이 굉장히 좋죠. 멋진 설명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들이여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잠깐 믿었다의 의미와 대조하여 봅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의 미래 시제는 믿음을 계속해서 행사할 필요성을 공표하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뿐 아니라 앞으로 최종적으로 받은 구원에 있어서도 진수가 되는 요점입니다. 영혼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임박한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듯이 계속적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 내주하는 죄의 세력과 사탄의 시험들과 유혹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도 어때요? 이 설명도 좋지 않나요? 이 설명도 아주 좋아요. 마치 우리 편 같아요. 그죠? 아더 핑크는 우리 편. 아니, 우리 편 같아요. 심지어 그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은인이라도 스스로 뒤로 물러가 계속 배도의 길을 걷는다면 끝내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스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사도는 이 엄숙한 조점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함과 기독교 신앙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죄책과 위험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전 상태가 어떠하였거나 곧 그 전에 어떤 열심이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거나 상관없이 그러한 배도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이전 사랑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마치 배반한 천사들이 그전에 드렸던 순종이 영원한 사슬과 흑암의 공포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던 것과 같다. 이 말씀까지 읽으면, 이 설명까지 읽으면 결정적으로 우리 편 같아요. 결정적으로 우리 편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아더 핑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오. 여기서 멸망은 앞절에 뒤로 물러감이 치명적이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38절에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운명이 덮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말짱 도루묵이에요. 앞에 했던 설명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앞에 성경 구절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더 핑크가 잘 나가다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는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39절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절만 읽어보면 아더 핑크 말이 옳은 것 같아. 그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영혼 구원을 미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핑크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8절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예요. 38절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고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이지만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맛소라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인용했던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맛소라 사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역을 인용한 것이에요.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0인역 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 하박국 2장 4절을 직역하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물러난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는 하박국 2장 4절이랑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바울이 원래 봤던 성경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가 72인역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덧붙인 게 아니에요. 오직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통 하박국 2장 4절 하면 그거밖에 몰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2인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이. 그러니까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냥 성경 자체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뒤엎거나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아서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증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하박국 2장에는 39절 같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단지 가정이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다. 가정이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100%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해? 믿습니까? 또 여러분 이 부분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타락한 자들이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왜 39절 갖고 따지는 6장에 버림받는 사람을 직접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10장에도 배교자들이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38절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따라서 칼빈과 그에 동조하는 목사나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비극이야. 칼빈에게 속은 교수들이 너무 많다. 칼빈에게 속은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개신교의 비극이고 교회의 비극이고 영혼들에게는 너무나 비극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왜 39절에서 오해하기 쉬운 헷갈리는 말을 했나? 39절이 전에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미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39절 때문에 38절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뜻인가? 헷갈리고 막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38절의 진리에 입각해서 신자들을 권면한 내용이에요. 맞죠? 39절은 38절의 진리에 입각해서 신자들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8절하고 다른 내용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권면한 건데 어떻게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과연 3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 그리고 히브리서 이 10장 39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39절은 버림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이면 38절이 불가능해요. 38절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38절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진리예요. 실제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도 박해가 두려워 배교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참고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배교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났어요. 배교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38절에 근거한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뒤로 물러가면 배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이 진리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권면인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39절 같은 말씀이 나오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권면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입니다. 첫째로 부정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즉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배교하면 멸망이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러므로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책망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긍정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능히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기만 해라. 이렇게 여러분 칭찬하면서 위로하면서 긍정적으로 견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권면할 거냐 부정적으로 권면할 거냐. 이 중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보통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긍정적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왜 그런 필요를 느끼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과거에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때 승리한 자들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권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때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승리할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절은 그들에 대한 신뢰의 기초에서 과거의 경험에 의한 신뢰의 기초에서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응원한 것이에요. 결코 배교의 위험이 없거나 앞절의 경고가 가상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즉 39절은 긍정적인 권면일 뿐 절대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뜨려 보면 도리어 39절 말씀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절대로 버림받지 말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반드시 되어야 한다. 여러분 39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린 38절에 39절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설명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가 더 있어요.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서 자체의 증거. 히브리서 자체의 증거예요. 39절과 비슷한 것이 6장 9절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38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걸 말하고 39절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헷갈리는 얘기. 히브리서 6장 4절이와 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8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9절에서 또 희한한 얘기를 해요.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요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버림받는다 이런 자들이 있다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려. 그죠? 여러분 6장 9절 말씀도 39절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신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무조건 확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절만 보면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무조건 확신한 것처럼 보여. 근데 무조건 확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이어서 그 다음에 지금 9절을 말했잖아요. 10절이야 12절에서 11서 기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6장 9절은 성도들이 무조건 안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39절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긍정적인 권면을 여기서도 한 것이에요. 너희의 구원은 영마 확실해. 너희는 버림받지 않아. 너희는 안전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긍정적인 형태로 권면을 한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다는 말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9절이 아니라 11절에서 12절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긍정적으로 운을 떼우면서 11절이야 12절에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진짜 속마음이 담긴 거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잖아요. 열망이에요. 소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전에 잘했어. 근데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야 돼. 과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랬다고 안전한 게 아니야.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고 믿음 오래 참음이었으면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절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개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지만 왜 긍정적인 권면을 하느냐? 긍정적인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과거에 잘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왜 긍정적인 이런 권면을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게으르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가지고 살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버림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건면한 것입니다. 왜 긍정적으로 건면하느냐? 실제로 배교할 위험성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믿음에서 돌아서 배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버림받아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교의 시작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9절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겠죠?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바울서신의 증거. 바울서신에 의하면 바울도 히브리서 저자처럼 일부 교회 성도들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권면을 했어요. 39절과 마찬가지로 6장 9절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까 6장 9절에도 확신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확신하노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 역시 한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의 증거라고 떠들어댑니다. 응? 여러분 그러나 그러려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라면 모든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대로 이런 확신을 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나 이 구절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모두에 대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3절이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응?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너희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한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야. 너희는 구원받을 걸 확신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더구나 6절은 6절 말씀은
신자들이 절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포신의 말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어떤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나는 질문한 사람에게 그 구절을 전체 다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그 구절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문장도 아니었던 그 구절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로 시작한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이라기보다 사람이 관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었다. 다음 구절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확신하다를 가지고 너무 많은 해석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매우 낙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다. 데이비드 포슨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교회의 성도를 대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1장 6절을 딱 읽고 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바울이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했잖아. 칼빈주의자들 그러면서 이게 증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상대로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잘 섬기고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여러분 못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 13절이야 15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눈이라도 빼주기 원했다.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같이 바울을 영접했다. 그들이 변해서 이제는 바울을 비난하고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너희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노라. 그때도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 9절에 12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무늬만 신전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다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인가요? 그들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지만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지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늬만 신자가 버림받지 않느냐? 그건 헛소리다. 진짜 신자라 할지라도 참된 믿으면서 돌아서면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후수고 너희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의롭다 함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다 헛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상과 같이 바울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져야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유효한 거예요. 그게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졌지만 배교의 위험에 놓여있는 이단사슬에 미혹될 위험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들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증거. 저는 이번에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그걸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씨뿌린 비유가 가정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이 아니라 비유지만 실제를 기회를 통해서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아더 핑크는 38절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했어요.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라 멸망한다. 이거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진짜다. 믿었어도 믿음을 배반하면 멸망한다고 10분 위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실제로 믿으면서 뒤로 물러가면 실제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가정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얘기인가. 기쁜 비유가 무슨 가정인가? 38절이 또한 무슨 가정인가? 그의 설명과 말들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돌짝밭에 보니까. 그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 역시 10장에서 뭘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 돌짝밭에서 다루고 있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한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감히 예수님과 달리 39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로 그 구절을 썼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에 보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박해가 있겠지만 너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칼빈처럼 헛소리했습니까? 박해가 있겠지만 너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3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감히 예수님의 이 말씀과 다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박해가 있고 뒤로 물러들 수 있지만 너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헛소리, 칼빈이 말하는 헛소리를 했겠냐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헛소리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고 그래서 속지 말고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끝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칭의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두 가지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하고 하박국 2장 4절하고 이 중에 창세기 15장 6절을 신약의 저자들이 세 번을 인용을 했어요. 그 세 번 인용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설명의 하이라이트는 야고보의 인용을 통해서 루터의 구원파적인 칭의론이 문제가 있다. 루터의 구원파적인 칭의론이 문제가 있다. 그거 바로잡아야 된다. 성경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이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을 신약의 제자들이 세 번 인용한 것에 대한 설명의 하이라이트. 그 설명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것을 통해가지고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를 박살내는 거. 그것이 거짓 교리된 걸 드러내고 그 거짓 교리를 박살내는 거.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루터의 잘못된 구원론 개신교 안에서 박살내야 된다. 칼빈을 통해서 들어온 뭐 바른 가르침들도 있지만 잘못된 이런 견인의 교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박살이 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에 요구되는 믿음이 처음부터 예, 행함, 마음의 순종이죠. 마음의 순종과 불가분리였다는 것을 통해서 루터식의 구원파적인 그런 칭의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칭의의 결의하고 견인의 결의가 무슨 상관인가? 칭의의 결의는 칭의의 결의고 견인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지. 칭의의 결의와 견인의 결의는 별개 아닌가? 그런데도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칭의의 결의가 칼빈의 견인의 결의를 부정하고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칼빈의 견인의 결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 왜냐하면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를 아우릅니다.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를 포함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칭의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임의의 칭의만 생각해요. 그죠? 임의의 칭의만 생각. 그러나 학자들을 통해서 밝게 드러난 것처럼 임의의 칭의뿐만 아니라 아직의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가 단순히 예수 믿을 때 의롭다 안 받고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임의의 칭의뿐만 아니라 아직의 칭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칭의 교리를 설명을 했어요. 첫째로는 로마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인데 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선물. 이게 칭의죠. 의롭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성화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소망. 이거는 영화예요. 이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전부 의의 선물,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소망. 이게 다 칭의예요. 이미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을 말한 것처럼 의의 열매는 또 여러분 그 가운데는 현재적인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의 결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의 칭의, 아직의 칭의, 그 가운데 의의 열매까지 이게 다 칭의의 결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칭의의 결의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는 거 단순히 이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 안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의의 소망을 바울처럼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칭의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야 칭의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선물을 받은 신자도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의 소망에 이를 수가 없다. 즉 임의의 칭의를 받은 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직의 칭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를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칭의의 결의와 견인의 결의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연구를 안 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또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이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 믿고 의롭다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12장에서 믿고 의롭다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경우도 그때 처음 믿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인신칭의의 원리를 따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과거에 믿었어도 그 이후에 배교하거나 행함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진실로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를 포함하고 있고 칭의의 결의는 견인의 결의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의의 결의를 설명하면서 왜 견인의 결의를 얘기하느냐. 칭의의 결의를 설명하면서 믿음이 순종과 불가분의 믿음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루터의 어떤 걸 바로잡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왜 칼빈의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 견인의 교리를 여기서 또 거론하고 그걸 무너뜨리냐.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 이신칭이야? 오직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야. 이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칭의의 교리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알게 되면 알겠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알기는 알겠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걸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칭의의 교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헛소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100%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장로와 권사와 중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나쁜 목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목사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 신자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게 내 소원.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치유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도들의 가정의 교회에 경제적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프리카 선교회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동서남북에서 함께 하나님 영원군의 심술 영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영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진리를 통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